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그 설날인데요 여러분들 그 2024년도에도 만사가 수월하게 풀리는 그런 그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은그 러시아의 그 아주 문어 레프톨스토이 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그림에 나오는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그 멋지게 길른 이 사람이 그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레프 니콜라 예비치 톨스토이, 1828년 9월 9일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제국 툴라현 클라피브나군 야스나야 폴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어, 크라피 브화의 형용사 형인 크라피벤스키 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톨세토의 부활에 등장하는 지명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사망은 1910년 11월 20일에 사망했다. 어, 82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제국 라잔현, 라넨 브르크 군, 아스타포보 역에서 이제 사망했죠. 어, 국적은 러시아. 소설가, 시인, 극작가, 철학자. 이게 그레포톨스토이라는 어, 그런 서명, 사인인 거죠. 네. 이 사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레포톨스토이의 네. 이제 초상화입니다. 사실적인 소설의 거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한 명인. 러시아 작가다. 브리테니커 베테백과서전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적인 소설의 거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한 명인 러시아 작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러시아와 서양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의자 도덕적, 종교적 사색가이며 그리스도교적 아나키스트이다. 아나키스트. 흔히 무정부 무정부주의자로서 번역되지만, 이는 아나키즘의 특성을 제대로 번역하지는 못한다. 아나키즘은 비단 정부뿐만이 아닌 국가, 민족주의를 넘어서 자본주의와 같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체제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음. 아나키즘은 다분히 계몽주의 이상주의적 성령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인류 세력 간의 정치적 균형, 사회문화적 체계와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아나키스트가 말하는 이상량을 실현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목소리만 낼뻔 실효가 없을 수도 있던 한계가 내외부적으로 비판받아왔다. 그래서 최근 아나키즘에서는 속칭 개량주의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개량주의 자체는 이미 초기 아나키즘 시절 부르동 시정을 시절과 CNT-FAL-FAI 시절에도 나오던 바 있다. 이들은 결국 의회제를 이용해 인민들의 신뢰와 정당성을 얻고 국가를 해체시켰다. 그러니까 뭐, 아나키즘이라는 거는 흔히 그 무정부 상태, 무정부 주의자를 아나키즘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음. 그러니까 뭐, 어, 좀 넓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인간의 그 인간을 올가면은 제도, 법률, 이런 거를 이제 그, 거부한다는 그런 사상이 이제 아나키즘, 아나키 뭐, 거라고 하는데, 네. 아나키스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이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 제국 툴라현, 크라피브 나 군의 유전, 톨스토이 가문 영진,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태어났다. 그가 두살때 어머니 마리아 톨스타야 백작 부인이 막내 여동생 마리아를 낳고 사망하여 먼 친척, 먼 친척 아주머니 밑에서 자랐다. 천수는 멀지만 숙모라고 불렀는데 이 친척 타티아나 에르골스카야는 어머니와 다름없어 톨스타의 훗날 성장과 작품 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아, 그러니까 그 어, 톨스토이가 두살때 어머니가 그 어, 사망했네요. 그러니까 일찍 그 조실 조실 부모를 했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 일의 행복과 꾸밈없는 조용한 생활의 아름다움을 가르쳤다고 사실 타티아나는 톨스토이 아버지 니콜라이 일리치와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으나 자신보다 부유한 여성을 만나기 바라는 대인배의 마음으로 청혼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아는 톨스토이 생모 마리아와 관계가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마리아가 사망하자 니콜라이 이, 일리치가 다시 청혼하지만 아이들과의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다시 거절하고 대신 평생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가정사는 1837년경 아버지 유품인 편지를 정리하다 톨스토이가 발견했다고 한다. 참고로 톨스토이 막내 여동생 마리아는 숙모라 불린 타티아나 에로골스카야의 조카 발레리안 톨스토이 백작과 결혼한다. 톨스토이 아버지 니콜라이 일리치는 톨스토이가 9살 때 급사하여 큰 고모가 후견인이 되었다가 14살 때큰 고모도 사망하여 작은 고모가 후견인이 되다이 때문에 톨스토이 가문 형제자매들은 부모 없이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고, 모두 우애가 좋았다고 한다.특히 마치 형인 니콜라이를 좋아했는데, 마치 형도 문학적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그리고 그러니까 이톨스토이의 가문의 어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뭐 일찍 죽습니다. 어, 아버지는, 톨스토이 아버지는, 아, 톨스토이가 9살 때 급사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아버지가 그 급사하니까 큰 고모가 후견인이 되었다가 그 후견인마저도 14살 때에 그 어, 후견인 노릇을 하던 큰 고모마저도 사망했다. 이래가지고 그 톨스토이 가문에는 그 어른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형제들 간에 그 서로의 결속력이 좋았고 우애가 좋았다.어른들이 이렇게 다 일찍 세상을 떠었으니까 우리가 결속해야 된다.우리가 이제 형제들과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그음 단합이 안 되고 그러면은 세상살이가 어려워진다. 해가 지고 이 형제들, 형제들끼리 결속력이 있고 우애가 좋았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1844년에 의교관이 되려고 가잔대학 동양어학과에 입학했다가 진급 시험에 낙제하자 다시 농민을 위해 일하려고 법학부로 전과하였다. 하지만 학업에열리가 없고 자기의 관심분야의 책만 보던 터라 수업 태도 불량으로 유급했고 결국 자퇴한다. 자신이 공부에 열중하지 않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대학은 학문의 무덤이라고 생각했다고 3년 만인 1847년에 야스나야 폴렐리아나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유의 형 셋과 달리 당시 귀족들의 진로인 문관이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농촌에 틀어박힌다. 이후 4년간의 농촌생활은 지주의 아침에 자세히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처음에는 그 동양어학과에 입학했다가, 어, 그것도 뭐, 그, 낙제해서 또 다시 이제 법학부로, 어, 옮겼다가, 그 법학부마저도 흥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 법학이란 학문에 대한 흥미를 가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고, 어,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그런 그, 어, 열망을 잊어버리고, 공, 부에 대한 열의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퇴하게 되었다. 그뭐 자퇴해 가지고서는 뭐, 어, 문관이 될까, 군인이 될까, 여러 가지 그 진로를 놓고 고생, 저, 고심하다가, 결국 그 농촌에 틀어박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평범한 농민 생활을 하면서 지주의 아침이란 그런 소설을 썼다. 이 지주의 아침은 1856년에 나온 소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잠시 농촌 생활의 여지를 가지고 농노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의료를 의료를 제공하고 온정적인 지주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농민들이 불신과 차가운 반응으로 실망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게 된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상이 무너지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서 거짓을 느꼈다고. 그뒤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학사 검정고시로 학사 학위는 따지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상류 사회 사교계에서 방탕한 생활을 보냈다. 그러니까, 뭐, 농촌 생활을 하다가, 어, 그, 같은 그, 동료들인 농민, 동료들인, 어, 농민들의 그, 농민들이 이 톨스토이를 뭐, 냉정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 농, 그 지역의 농민들과 이렇게 잘 융합이 안 되고, 이러다가 결국 은그 농촌을 떠났다는 거죠. 농촌을 떠나가지고 다시 그~ 어~ 대학 학사학위 자격을 받는 그런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어~ 상트 베테르부르크 상류사회 사교육에서 방탕한 생활을 보냈다. 상트 베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 가는 어 도시잖아요. 모스크바 다음으로 상트 베테르부르크입니다. 이 상트 베테르 부르크가 예전엔 그 레닌 그라드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무너지고 어 국가 명칭을 러시아로 바꾼, 바꾼 다음에 이 레닌 그라드라는 이름을 변경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상트 베테르 부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가 두살때 죽어 일종의 컴플렉스를 가진 톨스토이는 성장하면서 여자의 집착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는등 계속 무분별하게 살아오는 톨스토이는 그런 삶에 만족하지 못하여 군대 복무를 지원하여 마청 니콜라이가 복무하던 캅카스 전선에서 군, 군무에 종사하게 된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농노 제도 없이 사는 카자크들이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언어, 언어와 풍습, 그리고 갑가스의 대자연의 깊은 감명을 받는데, 여기서 쓴 글을 잡지에 발표하면서 작고 생활을 시작한다. 뭐, 지금, 뭐, 이름이 비슷한 카자흐스크, 공, 카자흐, 뭐, 카자스탄, 뭐, 이 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그, 갑가스 전선에서, 갑가스 전선에서 이제, 어, 군무의 종석이 되는데, 어, 이때 그 톨스토이는 농노제도 없이 사는 카자크들의 삶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카자크인들의 그 언어와 풍속, 그리고 그 대자연에 감명을 받고, 글을 발표하면서 작가, 본격적인, 본격적인 작가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갑가스 지역을 평탄하기 위해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돌세토에는 호전적인 소수민족인 체첸인을 상대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다. 예전에 뭐 체첸과 뭐 러시아인지 썰인지 하여튼 또 전쟁을 벌였었잖아요. 음. 이 체첸인들이 참그 뭐라고 하나요. 그 다부진 면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1851년 본격적으로 입대하여 당시 규도, 귀족들처럼 유년 군사학교나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포병 하사관부터 시작하여 공을 세워 현지 임권한다 복무 중 틈틈이 그의 성장기가 반영, 반영된 반자전적인 소설을 썼는데 유년 시대 이것이 이제 1852년에 나왔고 그러니까 뭐그 톨스토이는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트 장교를 배출시키는 그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포병 하사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을 세워서, 어, 현지에 이제 임관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년시대, 청년시대에 산부작이 그것이다. 이때쯤부터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서려고 전역신청을 했는데, 전쟁이 터진 바람에 전역이 거부당하고 크림 전쟁에도 참전한 톨스토이는 세바스토폴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공을 인정받아 성 게우르기 훈장을 받고 중위로도 진급한다. 이때부터 문필 생활을 시작하여 1 8 5 5년은 세바스토폴 전투에 관한 짧은 글들을 잡기지 실었다. 이것이 세바스토폴 이야기이다. 이런 군 경험은 여러 작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의 잔혹한 체험 때문에 톨스토이는 평화주의로 기울게 된다. 톨스토이는 1855년 군에서 제대하고 1857년부터 1861년까지 서유럽을 두 차례 여행했다. 세바스토폴 전투의 용사로서 또 신진 작가로서 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외국 여행도 즐겼지만. 그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림을 강하게 느꼈고 지주로서 거기에 정착하여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34살 때 결혼한 이후 50년 평생 동안 몇 차례 여행을 제외하고는 고향을 떠나지 않은 것이다. 여행지에서 교육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톨스토이는 영지로 돌아와 농민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열고 신문, 야스나야 폴리아나를 발간해서 자신의 교육과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그 대학을 자퇴하고 그리고서는 뭐 여러 가지 진로에 고심하다가 결국 결국은 이제 농촌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농촌 사람들과 융합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도의로 나왔다, 이거죠. 다시 도의지로 나와서 생활하다가, 뭐, 할게 마땅히, 그, 할게 없으니까, 다시 이제 군 생활에 투입해가지고, 어, 전투, 어. 전, 그림 전쟁에도 이제 참전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그, 어, 훈장도 받고, 그랬답니다. 그러, 그러다가 결국 이제 에, 군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이제 농촌으로 에, 돌아간 것이죠.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의 일반 사회, 특히 농민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번민했으며 특권을 가진 귀족 지주는 불우한 일반 대중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학교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교과서까지 스스로 만들어 교육에 진력했으며 농민해방 운동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농촌 개몽 운동 그런 차원의 일도 어 톨스토이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작 전기 톨스토이는 34살 때 겨우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로 고른 여자가 18살이었던 소피아 안드레예프 이 베르스였다. 어쨌든 나이 차이 관계없이 18살 차이가 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맞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34살 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18년 차이가 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유, 뭐,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는 소피아와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 소피아의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은 톨스토이를 매료시켰고 소피아를 모델 삼아 작품의 주요 인물로 등장시키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1869년 필생의 역작 《전쟁과 평화》를 완성시켰다. 나폴레옹 전쟁의 러시아 원정을 소재로 한이 역사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실제로 특출난 사람이나 영웅은 역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역사관을 내세우며 위대한 사람을 중요시하는 역사관을 강력히 부정해 무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제 1869년에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전쟁과 평화를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은 뭐, 뭐 나폴레옹 전쟁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와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그런 거를 쓴 소설인데 이 전쟁과 평화는 그러니까 뭐 이를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그 영웅에게 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소설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까, 어 이런 무 사람들에게 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소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일곱 번이나 격전지를 답사하고 생존자들을 직접 찾아 인터뷰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 전쟁과 평화는 소련 시절의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공산주의 사유였기 때문에 인원 동원이 간편했기에 보조 출연자로 연인원 총 75만 원, 5만 원을 동원해 거대한 전투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 이는 기네스 북에도 오른 기록이다 어, 전쟁과 평화가 이제 소련 시절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과 평화를 영화로 촬영하기 위해서 어, 동원된 인원이 예? 총 75만 명의 정도가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전쟁과 평화를 그 찍는 그 영화에 총 75만 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조연급 엑스트라가 이제 75만 명이 동원이 된 그런 대규모 영화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작이었다. 이런 얘기죠. 돌촛대는 1873년부터 1877년까지 지필한 두 번째 걸작, 안나 카레리나를 1878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불륜을 다룬 것 같다 보이는 이 소설은 1870년대의 귀족 계급과 러시아의 사회, 도덕 철학에 대한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들, 특히 간통에 대한 상류 계급의 유선적인 태도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종교적 신념의 역할 등을 강하게 고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작품은 2007년 노턴 출판사에서 조사한 영어권 작가 125명이 선정한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뽑혔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보다는 안나 카레니나를 좋아했다고 한다. 음.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도 대작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안나 카레니나도 훌륭한 명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톨수도이 가서 안나 카렌리나는 영어권 그내 작가, 그러니 영문 영문으로 이 소설을 쓰는 그런 영어권 작가들에게 설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 설문 조사를 응한 125명이 한결같이 이 전쟁과 평화보다는 안나 카레리나가 더 이제 명작이다. 이렇게 이제 꼽았다는 것이죠. 회심. 안나 카레리나를 쓰고 있던 해에 톨스토이는 갑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자녀 3명과 소중한 친척 2명, 숙모 타티아나와 고모 알렉산드라를 잃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도덕적 자기 점검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통스러운 물음을 고백이라는 에세이에서 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정신적 위기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했다. 예술은 인생의 거울이다. 인생이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거울의 유희는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하여 마침내 예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철학이나 과학도 삶과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내려주지는 못했다.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톨스토이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민중의 소박한 신앙이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교회 사상을 발전시켜 신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다라는 에세이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톨스토이는 그 에세이에서 어떤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은 해로운 것이며 폭력에는 비폭력으로 마세한 하고 정부로 대표되는 무력이나 종교, 사유재산, 맹세 등 모든 형태의 강제적인 힘에 반대하는 사상을 펼쳤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진리를 알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또 인간의 유일한 이성적 활동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는 후세의 톨스토이주의라는 사상 형태로 발전했다. 종교와 일치하는 삶에 강한 열정을 느낀 톨스토이는 걸음통을 들리면서 나도 농부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농민들의 생활을 동경했던지라 인생론 참여록을 저술하고 스스로 재산과 영지를 포기하고 농부처럼 일하는 금욕적인 그 삶을 선, 선택했다 이 톨스토이는 정말 그 전원에서 농사짓는 그런 걸그 평소에도 꿈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걸음통을 들고 스스로 나는 농부다. 이렇게 이제 외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틈틈이 일을 하면서도 이제 인생론, 인생론, 참외록 같은 그 글을 쓰고 농부로 살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다. 금욕적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뭐 비싼 음식 이런 거 뭐. 일산 소비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런 그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부인 소피아는 농민으로 돌아가겠다는 톨스토이 폭탄선을 듣자 톨스토이와 대판 다투고 만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 부인 소피아는 이 톨스토이가 이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그 톨스토이 생각과 아주 정반대 생각을 했다. 다는 거죠. 도시에서 살아야지. 농촌에 가서 그뭐 어떻게 에, 사느냐 이렇게 에, 톨스토이 부인은 적극 반대했다는 거죠. 물론 톨스토이 개인에 있어서는 분명 고뇌에 찬 결단이겠지만 이제껏 귀족으로 살아온 소피아에게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매한 이상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군다나 소작농들도 어, 톨스토이를 비웃었다. 톨스토이는 1881년 이전에 쓴 모든 소설의 저작권을 소피아에게 양도했지만 소피아의 화는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농촌 생활을 하는데 같은 농민들이 또 톨스토이를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번 시간에 그미시양 현대음악가 메시양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익태 얘기를 했잖아요. 안익태가 그 한국 환상곡을 작곡했는데 내가 그 한국 환상곡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곡이더라. 그렇게 좋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어, 한국에서는 안익태를 많이 이렇게 빈, 깎아내리고 비하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도, 어, 고향에서는 예수가 대접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시기심 때문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똑같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제 농촌에 가서 농민들과 같이 어울려 일을 하니까 농민들이 톨스토이를 이제 얕보고 비웃어주고 이러는 겁니다. 이제 시기심에서. 그 유명한 그참 거장인 문학가를 그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농민들이 비웃어 줬던 겁니다. 이 톨스토이는 정말 그 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그렇게 문호인데 문호, 어? 그냥 평범한 문학가가 아니고 문학가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아주 문학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에세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리나를 비롯해 회심하기 전에 쓴 모든 작품을 부정했다. 이 글에서 톨스토이는 모든, 모든 예술은 사람들의 윤리적인 교화를 도와 사람들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또한 예술이 가진 사상은 어떤 무지한 사람에게라도 전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에 따라 톨스토이는 이전에 쓴 자신의 모든 작품들이 보통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헛된 목적으로는 귀족의 예술이라고 흑역사 취급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손자가 안나 카리리나를 읽고 있는 것을 보면 왜좀더 유익한 책을 읽지, 읽지 않고 그런 쓸모없는 책을 읽느냐고 했을 정도였다. 이 에세이는 러시아 문학계의 엄청난 파장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톨스토이 자신이 말이죠. 톨스토이 자신이 자기가 쓴 이런 글을 이거는 귀족이 그 귀족을 위한 글들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이거는 뭐 어? 쓸데없는 글이다. 스스로 비하를 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얘기죠. 자존감이 없다. 음.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스스로 남이 비하를 해도 그러, 그게 그런데 자기가 쓴 글을 자기 스스로 비하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그렇죠. 손자가 자기 손자가 이 자기가 쓴 글을 읽으니까 예, yeah, 너 그런 쓸모없는 글을 왜 읽, 읽느냐? 이렇게 톨스토이가 말을 했다는 거죠. 말기 작품과 최후,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시작으로 다시 소설 쓰기로 돌아간다. 이 작품을 읽고 페르트 차이코프스키는, 톨스토이는 동서양 최대의 작가로 극찬했다. 차이코프스키는 누굽니까? 음악가잖아요. 에. 톨스토이는 동서양 아, 최대 극작가로 극찬했다. 이작품의또 다른 찬미자는 나보코프와 모한다스 카름찬드 간디가 있다. 인도의 간디, 인도의 간디도 이, 이 톨스토이의 에, 작품들을 굉장히 그 아주 칭찬하고 찬미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러시아 민담과 소설에 관심을 가진 톨스토이는 민담 형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바보 이반 조이스가 세계 문학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극찬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등의 단편 단편 소설들을 썼으며 국내에는 톨스토이 단편선으로 단편선으로 다른 톨스토이 걸작 장편들보다 널, 더 널리 알려졌다. 다만 후기 톨스토이 작품들은 과학과 교회를 악마의 발명이라고 조롱하는 등의 서술로 인해 전기 작품들에 비해서 홀대되는 경우가 많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부터 성욕이 아주 강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톨스토이는 이런 자신의 면모를 매우 부정적으로 여겼다. 때문에 노년에는 성적인 욕망을 비판한 작품들을 쓰기도 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은 크로이체르 소나타와 악마이다. 톨스토이는 젊었을 때서보다 아주 성욕이 강했다는 겁니다. 크로이체르 소나타에서 톨스토이는 섹스를 비정상적이고 불결한 행위로 비판했고 인간이 성욕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상낙원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그 성욕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상은 그 지상낙원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크로이체르 소나타와 악마는 둘다 자신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한 주인공의 파멸로 끝난다. 둘다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볼수 있는 작품들이다. 섹스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과거에 방탕했던 생활에 대한 고해성사이다. 음. 여러분, 성이라는 게 말이죠. 이, 톨스토이가 성욕이 강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성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양면의 칼과 똑같은 겁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부정적인 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이라는 게 뭡니까? 종, 성욕이 있기 때문에 종족 본능이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 성욕이 지나쳐 가지고, 응? 참그 섹스 비디오 같은 그런 섹스만을 매일 즐기려고 하고. 섹스 중독증 중독증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정신 질환이 있는 거, 있는 겁니다. 허관은 맨날 섹스만 상상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말이죠. 섹스라는 게 아름다울 수도 있고 역겨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름답다는 게 뭐냐? 섹스가 아름답다는 것은 이, 이 성적인 영화를 봐도 뭐 이런, 이러저런한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녀가 만나서 정말 두 눈이 맞고 마음이 이 동하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랑을 하다가 그래서 어찌어찌한 클라이맥스를 겪고 그러다가 섹스에 돌입하게 되면 그 섹스는 아름다운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스토리도 없이, 그 만나자마자 옷, 훌을, 훌을 벗고, 어, 짐승처럼 둘이 껴안고, 이제, 어, 돌아가, 저, 한다는 것이죠. 그는역경운 겁니다. 여러분 들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스카이라이프를 어, 신청해서 지금, 어, TV도 보고 인터넷도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 채널을,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 그 남녀 간의 섹스를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채널이 있더라고. 그런 걸 이제 가입을 해라. 아.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접속해 보니까 가입을 해야 볼수 있다네. 런데 내가 그 가입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거는 섹스가 정말 역겨운 겁니다. 역겨워. 보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내가 가입을 안, 안, 안 했죠. 응,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가 이 스카일라이프를 이렇게 설치해보니까 스카일라이프가 좋아요. 하여튼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일라이프를 설치한 후에 또 다시 내가 LGU 플러스는 S.K.텔레콤 이런 데를 접,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는 그 L.G.U.플러스나 S.K.텔레콤이 인터넷 케이블이 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 아이, 근데 인제 되더라고. 우리 집에도 우리 집에도 이제 L.G.U.플러스나 그 S.K.텔레콤 케이블도 설치할 를 수가 이, 있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카이라이프를 내가 사용해보니까 스카이라이프가 좋아. 그래가지고 앞으로 큰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계속 그대로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예전에 경기도 시흥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기서도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았을 때는 그 여러분들 그 스카일라이프에서 하면은 스카일라이프에다가 TV 그 신청을 하면은 조그만 그 위성 안테나 그 접시를 갖다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살때이 스카일라이프에서 제공하는 그런 조그만 이둥그런 접시를 달아서 시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스카이라이프접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유성 안테나를 이제 그런 건안 한대. 네. 유성 안테나를 달아주고 그런 건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해가지고 그 IPTV로 보게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는. 하여튼 근데 좌우지간에이스카이라이프 선을 이렇게 에, 키, 설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요. 어. 그래서 뭐 앞으로도 큰 흠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스카일라이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그 녹화란 지가 40분이 경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읽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톨스토이는 두어 보르파의 구명을 위한 작은 모금을 위해 장편 소설 연재도 시작했는데, 이 소설이 바로 톨스토이의 마지막 걸작인 부활이다 톨스토이는 두호 보브라파의 캐나다 이주비용을 부활의 인세로 지원했고 어,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라는 수필을 써서 비폭력주의를 주장하여 정교회에 찍히고 말았다 두호 보브라파는 캐나다와 조지아 남부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아... 두호보르파라는 그런 그 어, 종교의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도 이 두호보르파라는 그 종교 단체가 어,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을을 공동체로 이루,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할 때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의 공 삶의 공동체인 키부츠를 가서 키부츠에 있는 농민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바로 이 공동체 농장입니다. 근데 음. 캐나다에도 그런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비슷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후 보르파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요. 다음에는 이후, 여기서부터 이제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톨스토이는 굉장한 그 문학가 중에서도 아주 킹, 킹그룹에 속하는, 최고그룹에 속하는 그런 대문호죠. 아주 큰 인물의 문학가입니다. 뭐, 톨스토이라는 그렇게 큰 인물을, 어, 지금에 와서, 어, 다룬다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음. 하여튼, 그렇고, 이번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